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잃지 않는 겁니다. 세상에는 호시탐탐 우리의 뒤통수를 치려는 수많은 나쁜 놈들이 존재하고 우리는 그들로부터 피땀 흘려 모은 돈을 지킬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사기, 그 중에서도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터넷 사기는 그 심각성에 관해 100번을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오늘은 최근까지 일어나고 있는 노답 인터넷 사기의 대표적 사례들과 이 나쁜 놈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의 눈탱이를 때리는 것인지, 이러한 인터넷 사기에 당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호시탐탐 우리 뒤통수를 치려는 사기꾼들, 나쁜 놈의 자식들, 유익한 오늘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난해 5월 대출을 문의하던 A씨는 인터넷 명의 변경을 하면 100만 원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사은품인 현금을 받은 시점에서 1개월 뒤 110만 원을 갚으면 된다는 영업 쪽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가온 상황에 이 인터넷 대출 업체는 막상 현장에서 이자를 명목으로 120만 원이라는 금액을 요구했고,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인터넷 해지를 위해서 명의 변경을 할 사람을 데려오라는 요구를 한 것이었는데요. 명의 변경자 없이 해지할 경우 위약금 금액은 자그마치 1,264만 원. 이 나쁜 업체는 가입자인 A씨의 잘못으로 몰고 가며 억울하면 다른 사람을 구해오라는 이야기만을 반복했고, 바뀐 담당자는 자신은 모르는 이야기라는 말로 일관했죠.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황당한 일이 있었으니, 기존 KT인터넷에 가입되어 있던 B씨는 약정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1년만 더 써주면 30만원의 현금을 지원해준다는 이야기와 더불어 기기 또한 최신형으로 바꿔준다는 영업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입해보니 설치된 기기는 KT가 아닌 LG. 문의해본 결과 업체는 신규 가입처럼 보여야 사은품 30만원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 뒤 LG와 KT에 이중가입이 된 상태로 LG 요금까지 1개월치가 빠져나가게 되는데요. 확인을 위해 들어간 LG 홈페이지에는 다른 사람의 이메일이 적혀있는 데다 누군가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하여 LG 신규 가입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즉 명의도용을 당한 것인데요. 루팡도 거주 중인 전세가 월세로 명의도용을 당하여 형사 고소가 진행 중인 바 다시 한번 느끼지만 세상에는 참으로 나쁜 놈들이 많고, 제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한들 작정하고 들려드는 악당들에게 당할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있는 것이죠. 모르긴 몰라도 우리 주변에서는 수많은 사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인터넷 사기 사례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터넷 가입, 어떻게 해야 눈탱이를 맞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인터넷 가입 경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통신사 본사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 둘째는 불법 TM 업체에서 권유하는 방식, 셋째는 인터넷 업체를 통해 가입하는 방식인데요. 올바른 업체를 선택하기 위해 여러분이 명심하셔야 하는 것은 크게 네 가지로, 인터넷 가입 회사의 회사 주소가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번호가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 전화 연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 카페가 활성화되어 있는 업체를 이용하는 것 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청정업체를 소개해드리고자 하니, 이름부터 돈을 벌어다 주는 업체, 머니마니입니다. 머니마니는 인터넷 TV 가입 주문 사이트로 고객 후기 게시판에서 후기를 직접 볼 수 있어 신뢰도가 높고, 통신사별 요금제 및 가입 사은품을 비교 가능하며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미리 선택하고 비교해 볼 수 있어 불필요한 상담이 없는 데다 친절한 상담 품질은 물론 3년 넘게 운영해온 사이트로 믿고 선택할 수 있는데요. SK, KT, LG 인터넷 각각의 상품과 프로모션, 혜택 정보가 한눈에 보일 수 있도록 비교 정리되어 있어 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직접 고르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사기를 당한 B씨의 경우 인터넷 가입 만료일을 내세워 3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멘트에 당한 것으로, 이와 같은 유형의 사기 사례는 통상 30만원이라는 미끼를 바탕으로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현재 인터넷 시장에는 판매처 지원금을 최대 46만원까지 지급하는 경품 고시제라는 정책이 존재하며, 즉 인터넷 가입에 앞서 검증된 업체에서 올바른 상품으로 최대한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하여 머니마니는 그 최대 금액인 46만원까지 현금 사은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혜택이 차별화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업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공신성 있는 후기 게시판의 여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후기 글의 신뢰도 판단 여부에 관해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여러분이 포털 사이트에 검색하는 대부분의 여론은 일반적으로 가짜가 많습니다. 루팡이 지직해온 마케팅 업무에는 제품 홍보 및 긍정 여론을 형성하는 후기 작성 업체들의 커뮤니티 바이럴 업무가 존재하고, 이들은 이를테면 해당 제품을 사보니 좋았어요, 이번 명절 부모님 선물로 떠오르는 이 제품이 어떨까요 하는 식의 글들을 상위로 노출시키는 일을 합니다. 제품에 관한 부정적인 글이 업로드 될 시 아니요 저는 써보니 괜찮던데요 하는 식의 댓글을 남기는 위기관리 업무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체 플랫폼 내에서 개개인의 설치 사진들과 검증된 리뷰가 등록되는 머니마니의 경우 통상적인 바이럴 마케팅에
조작 메커니즘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믿고 선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여기에 또 하나 명심해야 할 점은 일반적인 사기 업체들의 공통적인 특징으로 전화 연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입니다. 앞서 말했듯 이 사기꾼들은 공통적으로 전화 연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루팡에 뒤통수를 친 임대인도 현재까지 경찰들의 전화를 피하고 잠수를 타고 있는 상황인데요. 머니마니의 경우 홈페이지에 연락처만 남기면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자신이 원하는 시간대에 1대1로 친절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친절하고 아름다운 업체인가. 끝으로 강조하지만 사기는 우리가 똑똑하고 말고를 떠나 정말 예기치 않게 찾아옵니다. 믿음직한 업체를 통해 최대 보상금액을 수령하며 계약을 진행하는 것. 이게 이 험난한 세상에서 눈탱이를 맞지 않고 현명하게 소비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고소장보다는 믿음직한 계약서 한 장을 작성하시길 권유드리며 머니마니 인터넷 가입을 고려하는 여러분께 적극 추천드립니다. 눈탱이 없는 한반도의 미래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상으로 슬릴로팡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립니다.